글리산도 아르페지오하고 다른 거예요, 하프에서? 네, 아르페지오는 저희가 이제 화성이 만약에 A메이저 화성이면 그거를 계속 연달아서 그 화성으로 연달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게 아르페지오고 그러니까 짚는 거죠. 튕겨도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음이 정해져 있군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아르페지오는 정해져 있습니다. 글리산도는 손가락으로 순차적으로 줄을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면서 빠르게 하기도 하고 천천히 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내니까 이제 천천히 갈 경우 작게 천천히 작게 시작을 해서 글리산도가 더 편한 거 아닙니까? 편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현이 네. 47개라고 방송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정해져 있나요? 근데 47줄인데 사실 혹시 페달에 대해서 아세요? 아, 그 방송 본 거 외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예, 그 작곡가들도 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맨 위에 이렇게 아무 텐션 없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죠. 예. 그거는 플랫이에요. 시도레 미파솔라 그래서 옥타브의 그 일곱 음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페달이 일곱 개군요. 네, 페달을 다 위로 올리면 플랫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든 음이 플랫 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플랫 스케일이에요. 같은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하는데 한번 내린다 그러면 내추럴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듣는 도레미파솔라 시도군요. 세메이저죠 그냥. 만약에 더 끝까지 내린다 더 내린다 살짝씩 올라가 있고 반음씩 반음씩 그렇게 올라가고 줄은 만 일곱 개죠. 네. 근데 한 줄당 그러니까 몇 개의 소리를 낼까요? 곱하기 3? 네. 141? 네. 141개의 소리를 가진 악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피아노보다 많네요? 88개니까? 네, 네. 색깔도 재미나고 재질도 좀씩 다르답니다. 일단 빨간색은 도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네. 파란색은? 모릅니다. 검은색으로 보이죠? 파. 이게 파군요. 네, 도레미파. 그러니까 하피스트가 빨리 음을 찾을 수 있게 도하고 그렇죠. 파에만 색칠을 해놓은 거군요. 색깔을 안 칠했으면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면 보지도 않고 전면을 봤다 하더라도 같은 색깔도 있으면 얼마나 구분하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두 개 정도만. 이 현의 종류가 여러 가지랍니다. 네. 이쪽은 굵고 저음을 담당하는 와이어. 양창자 쉽거트라고 해서 테니스의 테니스 라켓의 그 재질이랑 똑같은 건데 쉽거트님이군요. 부드럽네요. 부드러운가요? 일단 쳐보실래요? 부드럽게 아니요.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손끝에 순간적인 힘이 많이 필요한. 그래서 굳은 살이 이렇게. 네, 그렇죠. 끝까지 그 거트 줄을 쓰는데 굵기와 길이가 달라지죠. 어? 가늘어지면서 짧아져요. 그 길이가. 그래서 여긴 가느네요. 네, 저음부터 고음까지. 연주 중에 끊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이쪽이 끊어집니까? 아니면 이쪽은 철이니까 안 끊어지고 이쪽이 끊어지고? 무작위로 끊어집니다. 아무데나? 네.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는 정말 패닉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도가 끊어졌어요. 근데 쳐야 돼요. 그러면 그냥 옥타브 내려서 낮은 도.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페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C 샵을 써야 되는데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버리는군요. D 플랫. 아니 근데 그러면 페달을 더 복잡하게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능한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디 수가 한 뭐 열 마디 이상 느린 템포 열 마디 이상 남아 있다. 다음 단계까지 그러면 공포네요. 빠르게 줄을 막 껴가지고 트림 막 해가지고 하죠. 새로 하는 경우도 있군요. 네, 넣는 경우도. 그 자리에서, 네. 호시민다론들은 이제 호두를 내년 까시니까 네. 호두까기 인형에서도 하프가 되게 예쁜 곡이 있죠. 꽃의 왈츠 중에 하프 카델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잠깐 뭐 한 두세 마디라도 이거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알페지오가 나오죠. 여기를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를 글리산도로 좀 어떤 지휘자는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글리산도로 하기도 하고. 아, 방금 전에 이렇게 소리를 멈춘 거군요. 네, 소리를 주면 네. 아. 머플이라고 하죠. 머플. 유재석 씨가 아주 잘했던. 아, 맞다. 다음 소리를 방해하지 네. 않기 위해서 너무 우아하게 이렇게 아, 자연스럽게 했군요. 네. 이 하프를 들으니까,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근사한 무도회장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약간 꿈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현실이 아니라 환상의 세계로 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도회장의 문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그 베를루에제의 환상 경곡의 2악장이잖아요. 네. First half하고 second half가 이렇게 번갈아 간다고 반음씩 올라가면서 페달이 복잡하게는 안 움직이지만 그 아르페지오마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기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백조가 얼마나 힘들게 수영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주 피아니시모로 하프에는 저렇게 큰 하프도 있지만 만화라든가 아니면 신화, 동화에서 봤던 이렇게 작은 하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레버 하프라고 합니다. 페달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네, 위에 레버가. 레버가 각 줄마다 연결돼 있어서 반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를 치는데 이제 반음을 높이고 싶다. 아. 페달 하프는 세 가지 소리 냈지만 그 대신 레버 하프는 두 가지 소리밖에 없는데. 내리고 올리고. 네, 내리고 올리고. 소리는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큰 천사가 있었으면 지금 아기 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선율을 듣고 나니까 빨리 집에 와서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클래식 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